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네. 아, 미쳤습니다. 추워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추워져서 네. 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와이프가 레깅스라도 챙겨 입고 가라. 그래서 바지 안에 레깅스 챙겨 입고 아 그러셨군요. 나왔는데 마누라 말 듣기 잘했다. 깜짝 놀랐어요. 역시 여자의 말을 잘, 남자는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하죠. 아시나요? 몰라요. 어머니랑 뭐 와이프는 맞는 것 같고 또 누가 있나요? 내비게이션. 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아, 원래는 딸인데. 네, 그래서 근데 딸이 자제분 중에 딸이 없으신 분들 계시니까. 네, 그렇네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이야기되는 타임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타임은 7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디지털 오디오 혁명의 시초인 디지털 딜레이 렉 유닛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이펙트 페달입니다. 현 시대의 디지털 딜레이보다 더욱 낮은 비트 레졸루션과 대역폭으로 빈티지하고 로우파이하지만 깨끗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아날로그 서킷의 페달입니다. 독립된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그널 회로가 적용되어 두 방식의 장점을 이용하여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레트로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모든 아날로그 시그널은 OP앰프를 통해 드라이 시그널을 리프로듀싱한다라고 합니다.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 기존에 이 저희가 이제 스타더스트라든지 크로스파이어 네네. 이번에 최근에 듀얼 페달을 만나 보면서 잘 만드는 회사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잘하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었는데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신작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시청하는데 참고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피드, 딜레이의 반복 횟수를 조절합니다. M per second,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모드, 딜레이 트레일 변조의 속도와 강도를 설정합니다. 탭, 홀드, 풀 스위치, 탭 템포를 사용하여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피드백을 최대화하고 딜레이 진동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리썸, 오늘 특별한 기타가 이펙터 타임즈를 찾아왔는데 네. 잠깐 소개해 주시죠. 아 이거 MBS 제품이고요. 네. 69년 그 재현 모델이죠. 네네. 그 유리 시스코프 빌더께서 네. 만든 기타입니다. 자. 좋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우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게 그 저희가 지금 방송 전에 잠깐 테스트 들어봤는데 네. 굉장히 사운드가 따뜻합니다. 리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편이님께서 인트로 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가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갖게 된 계기들이 많잖아요. 맞죠. 근데 하지만 아직도 어쩌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평준화를 이제 가게끔 어떤 그 하이엔드 이펙터, 부티크 이펙터의 좀 기준을 제시해준 JHS라는 네. 브랜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사실은 JHS보다 못하면은 시장 진입이 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스와 알바네즈가 스탠다드였다면 이제는 뭔가 JHS가 정말 스탠다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 사실
굉장히 실력이 좋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지도가 국내에서는 좀 많이 없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쳐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그 이제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나온 그 어떠한 그 특정 페달들은 정말 하이엔드 부티크 페달에서만 볼 수 있는 사운드를 지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친구도 굉장히 특색 있고 정말 아날로틱하고 따뜻하면서 와 이런 유니크한 사운드를 또 얘가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 좀 놀랐고 이제는 우리가 크레이지 튜브 서킷을 우리 스스로도 조금 인지를 하면서 좀 좀 더 하이 레벨의 이펙터라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맞습니다. 와 이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아날로그 딜레이의 장점과 디지털 딜레이의 장점을 잘 버무렸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고 아날로그 딜레이의 그 따뜻한 감성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쓰면서 불편한 부분들도 맞아요. 완벽하게 해소를 했고 디지털 딜레이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인위적인 느낌은 완전히 걷어내서 정말로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희가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타임이라든지 뭐 다른 노브들을 돌려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노브, 모드 노브라 믹스 노브를 돌려가면서 사운드 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하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이쁘더라고요. 장난이죠. 너무 예쁩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딜레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사실 생각보다 많으시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원래 위시하던 음악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게 편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형님 세대들 아날로그 딜레이 쓰셨던 분들은 사실 탭이 없죠. 그렇죠. 탭이 없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돌려가면서 그 나의 연주와 비트와 상관없이 딜레이 타임이 가면서 정말 이상하게 꼬이는데 그게 어느 순간 막 재미있게 꼬여가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즘엔 아무래도 뭐 박자를 굳이 맞춰놓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또 탭이 있어서 또 맞춰주면 또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이 따뜻한 아날로그 딜레이에서 느껴지는 그 굉장히 뒤에 부드럽게 커브가 생기면서 떨어지는 그 맛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살린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아날로그 딜레이보다는 지금 그 피드백이 훨씬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겠지만 반대로 예전 거를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너무 과하다 뭐 넘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줄여서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한번 가보죠 뭐냐면은 피드를 좀 줄이고요 네네 믹스도 살짝만 주고 줄여볼까요? 네 조금만 더 줄일까요? 네 그죠 뭐 한 이 정도 그죠? 떨어지겠죠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날로그 딜레이 중에서 지금 가장 좋게 평가한 게 라마 네네. 딜레이입니다. 네네. 실제로 제가 구입을 했고 그 물론 그 이후에 또 버전이 또 좋은 게 나와서 네네. 작아졌는데 저는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너무 좋아하고 와 진짜 이 이렇게 떨어 꺾여서 커브가 있는 소리 이게 안 나온다라고 늘 감탄을 했는데 와 정말 라마에 필적합니다. 정말 라마에 필적한 지금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총 씨가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이 탭 템포를 홀드를 해가지고 오실레이션을 네. 발생시켜 보고 마무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연주를. 이번에는 네. 좀 과하게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아까 믹스는 피드백은 12 정도고 네. 믹스를 좀 많이 줘볼게요. 네. 오버드라이브도 살짝 밝겠습니다. 시그즈입니다. 이펙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이케델릭을 안 할 수 있는가? 이 이펙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포스트 락을 안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뭐 물론 앰비언트적인 것들 아니면은 짧게 걸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듣던 근데 확실히 이런 아날로그 딜레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드는 것들은 아무래도 가깝게는 이제 핑크 플로이드 음악에 네, 안 그쵸. 떠오를 수가 그쵸. 없고 네. 그리고 뭐 요즘 워낙 핫한 사이키델릭 밴드죠. 뭐 테임 임팔라 같은 그런 사운드들 그런 것들이 안 떠올래야 안 떠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스트록에서 계속 사운드가 더 떼가면서 그 하나하나 겹겹이 계속 쌓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혼돈의 영역까지 가는 그 이 빌드업 네. 이럴 때 이런 사운드 그리고 지금 이 홀드 해서 쫙 밀어붙이는 네. 뭐 이게 뭐 특별한 기능은 아닙니다. 요즘에 뭐 다 웬만하면 그쵸. 뭐 있는 기능인데 근데 이게 이걸 했을 때 이 커브들이 좀 이쁘게 좋아야 이렇게 뭔가 확한 느낌이 네. 나는데 안 그러면 그냥 소음이나 그냥, 만드는 네. 느낌이죠.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음악적으로도 많이 활용도가 가능하겠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잘 만들어진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타임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라마와 어깨를 나란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극찬이네요. 네 저는 제 마음속에 지금 현재 제가 이펙터 타임즈를 지금 진행한 지가 좀 꽤 됐는데 정말 수많은 이펙터를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네. 아날로그 딜레이에 대해서 좀 많은 이펙터들을 만나봤고 그 당시 때는 와 이펙터가 정말 최고라고 했지만 그게 갱신되고 또 갱신되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가 원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마치 리버브에서 제가 머큐리 세븐이 아직까지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꺾이지 않는 것처럼 뭐 제가 아날로그 딜레이에서는 라마를 무조건 최고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옆에 같이 같이 이제 대등하게 이제 견제 세력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대등한 입장에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그리스네요.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구리.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와 아날로그 딜레이의 장점을 잘 섞었고요. 짜파구리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짜파게티랑 너구리 둘 다 이제 맛있는 라면인데 섞였을 때 오리지널리티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 친구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펙터였고요.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9.5. 아. 높은 점수. 계속해서 크리에이티브 서킷. 아, 크리에이티브 서킷은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뭐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상향 점수를 맞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펙터 타임즈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크리에이티브 서킷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서킷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